청일전쟁의 패색이 짙어져 가던 10월 10일 서태후는 이화원에서 자신의 60살 생일을 맞아 환갑연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아니 황제가 그냥 좀 처단하면 안 되나요? 이화원에서 편안하고 사치스러운 삶을 누렸습니다. 이때 서태후의 나이는 55살이었습니다. 이화원 복원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그 돈을 충당하느라 청나라의 허리가 휠 지경이었어요. 게다가 당시엔 영국과 프랑스에 전쟁 배상금을 갚고 있었는데 이화원 복원에만 무려 은 800만 냥이 넘게 들었다고 합니다. 이 돈은 당시 청나라 한 해 예산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었습니다. 지금 배상금 갚기도 벅찬데. 근데 이화원에서 벌어진 서태후의 사치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 서태후는 옷과 장신구, 손톱까지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화려해. 아니, 손톱. 저 손톱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니, 뭐야? 이건 청나라 귀족 여자들이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장신구 호가트라고 합니다. 만주족 여자들은 손톱을 1cm 이상 기르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톱이 부러지는 걸 막기 위해서 저렇게 고깔 같은 장신구를 씌웠던 거죠. 그리고 후궁들의 호가트는 금, 은, 동, 바다 거북 껍질 등 귀한 보석들로 만들어서 굉장히 화려했다고 합니다. 아유, 저게 말이 돼요? 저렇게 긴 고깔 콘을 네일아트. 청나라의 네일아트. 근데 이것도 아무 여자나 낄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 바로 서태후 같은 최상류층 여성들, 특히 황실 여성들이 주로 애용을 했습니다. 저 정도 손톱 길이면 뭐 아무것도 못할 손이긴 하네요. 그죠. 머리도 못 빗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지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게다가 서태후는 최고급 순백 비단의 화려한 자수가 새겨진 이것을 선호했는데 장인이 한 땀 한 땀 7일에서 8일간 술을 놓아서 완성한 이것은 뭐였을까요? 비단 옷? 저는 알 것 같아요. 뭐예요? 제가 알기로는 서태후가 이 양말을 한 번만 신는데요. 재활용을 안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3,000명이 서태후의 버선을 만들어야 했다고 전합니다. 3,000명? 아니, 빨아 신으면 되지.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서 1년에 1만 냥 정도의 은이 쓰였다고 해요. 버선을 만드는데? 예, 버선 1년에 만드는데. 근데 당시 1만 냥은 황족이 받는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이게 지금 뭐 손톱에 끼는 거, 버선. 그 옷은 또 얼마나 비쌀 거예요? 당연히 이런 까탈스러우면 그녀가 입는 옷에도 적용이 됐죠. 한번 사진 한번 떠볼까요? 이거 뭐, 오. 서태후가 옷 위에 걸치고 있는 게 뭘까요? 진주? 그쵸. 예, 맞습니다. 300여 개의 진주로 만든 진주 망토였어요. 와, 진주 망토. 저거 하나만 해도 비싸지 않나? 서태후 사후에 그녀의 옷이 700박스가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치장이나 의상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게다가 목욕 후에 사용하는 수건에까지 비단과 금실을 수놓았다고 합니다. 와. 아, 목욕 수건이에요? 예. 목욕한 뒤에 몸을 닦는 수건도 한 번만 접촉할 수 있다고 해요, 피부에. 그러고 이제 다음 수건으로 바꾸는 거죠. 우와. 이렇게 막 문지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대고 다음 수건으로 대고 이런 식으로. 정말 황당하다. 그뿐만 아니라 과일의 향을 좋아해서 항아리에 신선한 과일을 넣어 디퓨저처럼 썼는데 환관들이 하루에 몇 번씩 새 사과로 바꿔야 해서 1년 동안 사용한 사과만 15만 개였다고 합니다. 아. 서태후의 사치엔 끝이 없었습니다. 서태후는 과일 모양의 보석을 유독 좋아하고 아꼈다고 하는데 또 그 서태후의 보석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과일 모양의 보석이 있어요? 이건 뭐야?
이 보석은 어떤 모양인 것 같나요? 수박. 예, 수박. 예. 이 보석이에요? 옥으로 만든 수박 모양입니다. 와, 먹으라고 해도 먹을 듯한. 그러니까요. 정말 잘 만들었네. 이 에메랄드 비치 수박은 서태후가 은 500만 냥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가장 아꼈던 보석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치 수박을 가장 튼튼한 천장에 두고 기계식 자물쇠까지 채워두었고 환관들은 밤낮으로 돌아가며 보석실을 지켰다고 합니다. 와, 또 다른 보석을 볼까요? 오, 삼겹살? 이거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오겹살. 동파육이라고 들어봤는데. 아, 동파육. 예, 동파육을 정확한 보석입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저기 보석이라고요? 예, 보석입니다. 자연의 무늬가 적은 거죠. 아, 진짜. 또 있습니다. 예. 아, 배추. 배추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옥으로 이 정도 만들려면 이거 미켈란젤로 와야 되는데? 와, 근데 이 보석들이 중국에서는 유명한 거예요? 되게 특이해 보이는데. 중국에서는 금에는 값이 매겨지지만 이 옥에는 값을 매길 수가 없다라고 할 만큼 이게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잖아요. 근데 이 옥 중에서도 가장 상급이 비취인데 서태후가 굉장한 비취 덕후였다고 해요. 서태후가 이화원에서 진귀한 음식과 보석으로 사치를 하면서 화려한 정각을 만드는 등 이화원 꾸미기에 엄청난 공을 들이는 동안 광서제는 호시탐탐 서태후의 간섭에서 벗어날 기회를 엿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서구 열강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던 청나라지만 동양의 작은 나라였던 일본하고는 한번 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청나라는 북양대신이라는 이홍장과 함께 양무운동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청나라가 양무운동을 진행하면서 신경을 쓴 건 해국력을 강화하는 거였어요. 이후 1871년 북양, 남양, 복건, 광동 네 개의 서양식 함대가 만들어졌어요. 네 개의 함대 중에서도 최강의 함대로 불린 북양함대를 필두로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해군함대를 구축한 거죠. 이렇게 청나라가 양무운동으로 아시아 최대의 함대를 소유하고 있었으니까 광서제는 전쟁을 원했습니다. 게다가 전쟁에서 승리하면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었죠.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 꼭두각시 황제에겐 이보다 더 근사한 타이틀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한번 해볼 만한 조건이긴 하지. 결국 9월 17일 압록강 앞바다에서 청일전쟁의 승패를 가를 결정적인 해전이 벌어집니다. 15노트면 느리긴 느리네, 엄청. 일본 배? 와. 여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쵸, 여기도 다 서양식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요. 더 빠를걸. 와,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청나라는 전함을 횡으로 줄을 세워서 거함으로 충격을 가하는 전술을 썼습니다. 사실 이 전술은 꽤 유용한 전술이었어요. 그럼 일본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술을 펼치면서 스피드와 속사포를 이용해서 청나라 해군을 공략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끝나고 청나라가 자랑하던 군함 5대가 침몰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 척도 침몰하지 않았죠. 한 척도. 빠른 배 못 이기더라고. 아시아 최강이라던 북양 함대의 대참패였죠. 와. 바로 이때 북양 함대가 대패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당시 북양 대신이었던 이용장은 답답한 심정을 글로 남겼다고 합니다. 아래에서는 신식 쾌속선을 주문하는데 우리 군은 창건 이후 단 한 척도 증강하지 못했다. 모두 신의 책임이다. 예. 이혼장은 신식 군함을 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을 했습니다. 청일 전쟁의 폐색이 짙어져 가던 10월 10일 서태후는 이화원에서 자신의 60살 생일을 맞아 환갑연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 중에 생일 파티를 한 거예요? 아니 황제가 그냥 좀 처단하면 안 되나요? 힘이 없었던 거죠. 맞습니다. 예, 서태후는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의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환갑잔치였으니까 더더욱 포기할 수 없었겠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나라가 지금 망해가는데. 그녀의 생일잔치가 열린 이화원을 포함해 궁정의 치장, 물품 구비 등에 필요한 경비가 약 3,600만 냥이라고 보고됐는데 당시 청나라의 1년 예산이 은 8천에서 9천 냥 정도였으니까 서태후의 생일 파티 준비에 1년 예산의 3분의 1이 넘게 잡혔던 거죠. 한 나라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와, 개인이 생일 파티에. 아니, 왜 내버려 두냐고요 이런 사람을. 근데 파티 재밌었겠네요. 근데 파티 재밌었겠네요. 그 정도 썼으면. 보고 싶어요? 네, 가고 싶어요. 이 비용은 청일전쟁 이전에 20년 가까이 청나라가 해군을 증설하고 요새를 건설하는 등 해양방어를 위해 쓴 돈의 5분의 4에 해당하는 엄청난 비용이었어요. 와. 아마 서태후의 생일잔치가 없었더라면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력 강화에 더 힘을 쏟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많은 이들은 서태후의 사치와 생일잔치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하는데 이런 이유로 전혀 틀린 얘기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미 충분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축소한 생일 파티였다고요? 그렇죠. 이제 사실 이 이화원이 있기 전에 아까도 얘기했던 그 열하에 있는 피서산장 여름 행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는 더 성대한 잔치를 열 계획이었는데 전쟁이 터지니까 그나마 축소해서 이 근교에 있는 여기에서 대충 하자라고 해서 한 게 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자, 교수님 그러면 청일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러면 또 뭘 잃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는?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조약으로 전쟁배상금은 이자를 제외하고도 2억 3,150만 냥, 청나라 1년 예산의 3배 가까이 되는 돈을 물어야 했죠. 아편전쟁의 배상금에 비해 무려 15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어떻게 갚아? 결국 청나라 재정은 파산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게다가 영국, 러시아, 독일은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된 이후 더 적극적으로 청나라에서 이권을 챙겨갔어요. 그리고 영국은 북양함대의 사령부가 있었던 위에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독일은 청도, 러시아는 여순을 차지하고 대규모의 군함과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나라의 지식인들은 청나라가 살아남으려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대대적인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바로 무술변법입니다. 낡은 법을 고쳐서 국력을 강하게 하자는 뜻이었죠. 예, 광서제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 고치겠다는 청나라의 낡은 법에는 서태후의 수렴청정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서제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었죠. 네, 그렇지. 그렇다면 서태후는 어땠을까요? 빡치죠. 반대를 했겠죠. 예,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 반발에 부딪힌 광서제는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와, 황제인데? 예. 황제인데?
권력은 자기한테 있진 않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 광서재에겐 그만한 군사력이 없었어요. 이때 광서재와 그의 측근들이 떠올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나라가 만든 신식 군대의 수장을 맡고 있던 원색이었습니다. 과연 광서재는 원색이와 함께 서태후를 몰아낼 수 있었을까요? 제발 좀 몰아냈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네. 이제는 광서재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고 맙니다. 어? 배반하나요? 예. 정치가이기도 했던 원세계가 서태후와 광서재를 저울질하다가 끝내 서태후 편으로 왔구나. 서태후 편에 서게 된 거예요. 어떡해. 그리고 광서재의 쿠데타 계획을 전부 폭로해버립니다. 아 정말. 교수님 그러면 이 광서재의 쿠데타 소식을 듣고 서태후는 이제 막 분노가 폭발했겠네요. 당연하죠. 분노한 서태후는 황제로 앉힐 어린아이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광서재를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수렴청정을 그렇죠. 이어갈 생각이었죠. 서태후는 광서재 사망 직전 세살박이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와서 황제로 임명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마지막 광제인가요? 예, 맞습니다. 바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 푸이입니다. 푸이. 그러나 서태후도 선통제를 황제로 세우고 얼마 후 죽음을 맞고 맙니다. 서태후는 죽어서까지도 사치를 버리지 못했어요. 광서재의 장례 비용보다 서태후의 장례 비용이 3배가 더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죽고도 그거를 뭐 유언을 남긴 거예요? 죽어서도 위세가 대단했던 거겠죠. 한간에는 장례 비용 대부분이 서태후와 함께 묻힌 비단 옷과 보석에 사용됐고 도굴꾼들은 서태후의 무덤을 파헤쳐 보석을 훔쳐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나라의 썩은 기둥이었던 서태후의 죽음 이후 청나라는 급격히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능한 청나라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혁명의 물결이 거세지면서 청나라는 끝내 멸망하고 맙니다.